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금요일 오전입니다. 며칠 전에 이제 12호 태풍 오마이스가 지나갔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여전히 바람이 거세고 넓성 파도가 심합니다. 많은 배들이 정상적으로 조업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네요. 며칠째 뭐 고기가 계속 안 났습니다. 오늘 제가 조금 이렇게 참돔하고 농어하고 뭐 제빵어 부실이 몇 마리 구해놨긴 하는데 계속 앞으로도 좀 불안정하게 수급이 될것 같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다시피 7월, 8월, 9월 이 기간 동안은 아무래도 이제 워낙 변수가 많고 또 높은 수온으로 인해서 고기를 구했더라도 이렇게 손실이 많이 나는 시기라서 장사가 워낙 들쑥날쑥합니다. 꼭 확인하셔가지고 먼길 오시는데 비애 없으시도록 이렇게 당부를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또뭐 여름 휴가 시즌 지나고 나면 바로 또 추석으로 이어지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대목을 탄다라는 표현이 있을 정도로 손님이 쑥 줄어드는 그런 시기입니다. 워낙 변수가 많으니까 꼭 미리 확인하셔가지고 피해가 없으시기를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미리 목전에 한통 해주시고 오세요. 일단 저는 뭐 조금 있다가 손님 또 계시니까 한번 일을 하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고기를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손님은 연세가 조금 많으신 어르신 분인데, 너무 대가리 쪽으로 지금 연세가 좀 지긋하신 어르신 분인데 많은 양을 드시지는 못할 것 같아요. 요거 참고 알아서 해달라고 주문을 하셨습니다. 좀 알아서 해달라고. 여기 한 7, 800g 정도 될것 같죠? 참돔이 한 700g 정도 됩니다. 700g 정도 되고. 그리고 제빵은 제가 얼마 전에 지난주에 보여드렸던 제빵은 좀 사이즈가 좀 작았죠. 그나마 조금 컸습니다. 그때보다 제빵어가 사이즈가 조금 컸어요. 지금 한 40cm 조금 못 되는 그런 사이즈인데 요거 하고 해가지고 참돔 요거 하나, 700g짜리 하나, 요거 조금 넉넉하게 넣어 반은 안 드릴 거고 좀 넉넉하게 넣어가지고 모둠에 소로 하나 해드리면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아이고 무슨 피가 이리 많이 나오나. 제빵어 같은 경우는 한 1m 이상으로 크는 상당히 큰 대형 어종입니다. 여러분들 뭐 방어라든지 부실이라든지 보통 방어 부실이 이런 거 여러분들 큰 것만 보셔가지고 작은 거는 잘못 보셨죠. 자, 제빵은 이렇게 있지만 방어도 분명히 이렇게 여러분들은 큰 것밖에 못 보셨겠지만은 이거는 방어입니다. 방어도 이렇게 작은 놈들이 있습니다. 방어도 이렇게 작은 놈들이 있고 제빵어도 작은 놈들이 있지만 요것들이 이제 대형 어종으로 크는 그런 어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시장에서 보시는 것들은 보통 이제 대부분 큰 사이즈죠. 부시리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제 또요 제빵어도 마찬가지고 상당히 1m 이상으로 크는 대형 어종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그 보시면 낚시 어종으로 인기가 있는 지키 자이언트 트레발리 같은 어종들 이런 것들도 다 비슷한 어종에 속한다고 볼수 있죠.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큰 사이즈가 맛있긴 하지만 뭐 일반적으로 일반 개개인이 그다란 거한 마리를 잡아서 드실 경우는 별로 없으니까 그렇게 작은 것들도 한번 드셔보시면 괜찮습니다. 방어는 사이즈가 작으면 살도 무르고 육질이 좀 별로인 거에 반해서 부실이나 제빵 같은 경우는 사이즈가 작아도 상당히 괜찮다는 거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겠네요. 제 입장에서는 손님들께서 사실 그런데 이제 어르신들께서는 저한테 좀 알아서 해달라고 했는데 솔직히 제 입장에서 제일 어려운 주문이 알아서 해달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이제 매운탕 같은 경우도 참돔을 잡아가지고 매운탕을 하면 상당히 매운탕도 맛있고 좋습니다. 근데 이제 요런 이제 부실이나 방어 종류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매운탕을 끓여놓으면 그렇게 맛있는 그런 어종은 아니에요. 배는 뭐 그런 대로 먹을만 하지만 매운탕으로 적합한 어종은 아니기 때문에 요걸 넣어서 매운탕을 끓였을 때 아무래도 이제 맛이 좀 떨어지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옛날에, 요거는 옛날에 여담인데, 20년, 30년 전에 저희 어머니가 장사를 하실 때, 손님들께서 수물을 썰어 달라 해가지고 수물을 썰어 줬는데, 매운탕을 먹더만 손님들께서 매운탕이 맛이 없더랍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아이고, 고기를 참돔이나 농어나 이렇게 맛있는 걸 해야 매운탕이 맛있지. 수물을 갖고 매운탕을 끓이는데 어떻게 그 맛이 있을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막 웃어 넘겼답니다. 그게 맞는 말이에요. 고기에 따라서 특성이 다 이제 따로 있는데, 우리가 뭐 방어라든지, 수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어를 가지고 매운탕 끓여 먹는다는 이야기를 한 번도 못 들어봤잖아요. 백감으로서 좋은 의종이 있고, 여기 또 단거리로 했을 때 또 좋은 의종이 있어요. 근데 뭐 참돔 같은 경우는 계속 괜찮고, 구이도 괜찮고, 뭐 조림도 괜찮고, 다 괜찮지만, 또 매운탕으로 끓여놔도 상당히 좋은 기름이 우러나와서, 좋은 기름이 우러나와서 상당히 맛있는데, 저는 제빵이라든지 방어, 뭐 부실 이런 종류들은 아무래도 매운탕으로 그렇게 적합한 의종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손님께서 뭐, 알아서 해달라고 해서 저희 집에서 제일 가격이 저렴한 회가 모둠의 소잖아요. 화려해 소인데 그렇게 해서 맞춰드리는 거지. 뭐 손님께서 막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요구를 하셨으면 제가 그게 맞춰드렸을 거고, 안 그러면 막 이렇게 해서 주인 되는 입장에서 알아서 해달라고 하는데 만약 비싼 걸 살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나마 그 중에서 제일 저렴한 걸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입장에서 알아서 해달라는 것보다는 최대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는 게 어떻게 보면 저는 더 편해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 조금 상처가 나 있는데 괜찮습니다. 그물에 잡힌 거라서 이렇게 해서 들어가도록 할게요. 바람이 많이 붑니다. 아직도. 자, 오늘 뭐 첫 손님 하기 전에 대물한테도 좀 잡아놔야 되겠죠. 이렇게 문어처럼 한 번에 잡아가지고 하루 쓸 수 있는 것들은 미리 잡아놓고, 그 다음에 손님들 오시면 하나씩 잡는 것들은 또 그때그때 잡아야 되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은, 안반층에 사는 돌문어들은 이 빨판 안에 이물질이 거의 없어요. 보시면. 이물질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밀가루나 소금을 가지고 이렇게 안 문대도 돼. 그렇게 요렇게 해가지고 점액질은 어차피 씻어도 계속 나옵니다. 그렇게 한번 흔들 쳐가지고 그만 삶으면 됩니다. 삶으시면 돼요. 삶는 과정에서 이물질이 어느 정도 더 나오고 하니까 특별하게 씻는 과정은 그렇게 이렇게 심각하게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 그냥 삶으시면 됩니다. 특별한 과정이 필요 없어요. 보통 우리가 문을 삶는 이런 과정을 보시면 밀가루에다가 빨판을 문대가지고 이물질 제거하고 뭐 설탕을 넣고 뭐 삶고 뭐 이런 과정 보이시죠?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손질 깨끗하게 하셔가지고 뜨거운 물에다가 삶으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하나가 또 이런 게 있어요. 꼬리 쪽부터 이렇게 살짝 담가가지고 모양을 낸다. 거짓말입니다. 그냥 통째로 넣어놔, 꼬리 쪽부터 넣어놔, 모양은 똑같이 나와요. 거짓말입니다. 한번 해보시면 압니다. 자, 요거 먼저 해주고. 보통 이제 그 아까 제가 바깥에서 이야기했지만 부실이나 방어나 제빵 같은 이렇게 등푸른 생선들, 그리고 이제 살이 붉은 살 생선들은 아무래도 이제 그 몸속에 산소를 많이 저장을 해야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또 살 속에 피가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붉은 색소가 이제 붉은 색을 내는 미오글로빈 성분이 많이 있는데, 보통 여러분들 큰 방어 손질할 때
사이살이라고 해가지고 지하이 쪽에 이렇게 싹 잘라내가지고 빨간색 부분을 뭐 소고기 맛이 난다 이래가지고 그 부분을 맛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솔직히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피 냄새가 너무 많이 나서 그 부분은 별로 효과감으로 그렇게 적합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게 또 참치의 적신하고는 또 다릅니다. 참치의 악가미하고는 다르고 그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어느 부분인가 하면 이거는 뭐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참고만 하세요.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이렇게 이제 살이 맞다 있잖아요. 상체가 조금 아까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잘라냈는데 보통 이제 방어나 부실이 같은 경우에 이제 사상충이 어디 쪽에 많이 들어가 있는가 하면 꼬리 쪽으로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가 합쳐지는 이렇게 지하의 부분이 요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요렇게. 요 부분에 특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 부분을 사이살이라고 요렇게 방어 같은 부분은 지하에 없는 부분을 요렇게 잘라가지고 요 부분을 갖다가 소고기 맛이 난다고 많이 드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저 부분이 과연 소고기 맛이 날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피기가 많아서 피비린내가 많이 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 고기 어종 특성상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본인 취향대로 너무 말만 듣지 마시고 본인 취향대로 드시는 걸 원합니다. 저는 웬만하면 이 부분을 좀 능득하게 잘라내려고 하는 편이에요. 저는 먹어보니까 그 부분이 영 이렇게 제 입맛에는 안 맞더라고요. 나는 요거는 뭐 제 개인 생각입니다만 그 부분을 한 번씩 맛을 볼 때마다 별로 먹고 싶진 않은데 소고기 맛이 난다고 해서 몇 번 먹어봤죠. 아니 도대체 소고기를 안 먹었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소고기 맛이 난다는 표현이 나는 누가 제일 처음으로 소고기 맛이 난다고 이야기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 입에는 소고기 맛이 하나도 안 나던데요. 자, 요거 썰어서 드리도록 할게요. 참돔부터. 참돔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한 6월, 7월이면 산란이 거의 다 끝납니다. 그동안에는 제가 이제, 지난 영상에서도 보여드렸다시피, 참돔이 들어오면 안 좋은 것들이 너무 많아요. 살이 빠져있는 것들이 좀 큰 사이즈들은. 그래서 이렇게 좀 좋은 것들만 골라 팔고, 조금 사이즈가 큰 것들은 살이 안 좋은 것들이 많아가지고 손실을 많이 봤는데, 이제는 좋은 것들의 비율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시기라서 웬만한 참돔들은 다 어느 정도 육질이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중에서는 산란을 좀 늦게 해가지고 살이 올라오는데 좀 시간이 걸리는 그런 개체들도 분명히 있지만 지금 이 시기가 되면 충분히 좋아지는 것들은 또 좋아지고 또 올라오고 있는 것들은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요즘 시기에 참돔도 이렇게 드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요거는 참돔이 한 700g 정도밖에 안 되는 작은 사이즈인데도 육질이 상당히 괜찮네요. 상당히 괜찮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참돔하고 제빵으로 모둠해소 이제 정식 명칭은 화름회인데 화름회소 모둠회가 구성이 되는 날은 해드리고 안 되는 날은 못 해드리고 그래요. 워낙 요즘에는 뭐 고기 수급이나 이런 부분이 변수가 많으니까 최대한 자세하게 주문을 해주시면 최대한 거기에서 맞춰 드리려고 합니다. 자, 요렇게. 자, 모란주 챙기는 동안에 잠시 덮어 둘게요. 바로 나가면 되겠다. 요거는 엄마 만주 한 통을 드리면 됩니다. 자, 다음 손님 거 또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땅콩님 주문이 농어 1kg, 농어 1kg 이렇게 두 분이신데 따라봅시다. 농어가 딱 2kg 짜리입니다. 딱 2kg 짜리. 자, 보시면 딱 2kg 짜리죠. 딱 2kg 짜리인데 1kg, 1kg 주문이니까 반반 해가지고 자, 요 전화가 많이 와서
뭐 멘트를 할 수가 없냐. 요 주문은 이제 농어 1kg, 1kg 이렇게 두 개 주문인데, 손님들 손이 30분 있어요. 근데 요거 아까 보여드렸죠. 2kg짜리 하나 잡고. 근데 요렇게 큰 고기를 잡으면 단점이 뭐냐면, 매운탕을 끓여서 수드리가 덜 나와. 그래서 요거 한 마리 해가지고, 조금 넣어드리고, 총도 넣어드리고, 또 3분 대가리로 제가 또 쓰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이제 뭐 저한테도 손해가 아닌 게, 요즘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많은 주의 인원을 못 봤잖아요. 그렇게 2kg 넘어가는 요런 고기들을 한 테이블에 팔기가 힘들어요. 근데 저도 어떻게든 이거를 처리를 해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비록 동시간대가 아니고 30분 텀이 있지만 요걸 잡아가지고 먼저 오는 손님 1kg 해드리고 나중에 오는 손님 1kg 해드리고 그게 저도 해결돼서 좋은 부분이 있으니까 요런 거 작은 거 한 마리 넣어서 서비스 해드려도 뭐 저도 큰 손해가 안 나고 그러니까 그렇게 좀 맞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님도 좋고 나도 좋고 서로서는 좋지. 아, 고기 좋다. 확실히 크니까 기름이 올라가고. 야, 아까 안에 왜 잘 드시더나? 매운탕 들어가나? 대충 어떻더노? 잘 드시다? 그래, 다행이다. 제가, 방금 와이프한테 왜 물어봤는가 하면, 아까 제가 모둠 해소 해드렸잖아요. 하루 해소 해드렸는데, 참돔하고 제빵으로 해드렸는데, 저희 와이프가 이제 서빙을 갔을 때, 방어를 잘 안 좋아하신대, 방어 종류를. 그래서 이제 제가 가서 이제 대충 말씀을 드렸죠. 요만저만 해서 아까 여러분들한테 했던 이야기 그대로 했습니다. 뭐 가격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고려 안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제일 저렴한 걸로 해드리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뭐 이야기하는 도중에 이제 손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농어가 요즘 맛있다 해서 농어를 먹으러 왔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고기 손질할 때 말씀드렸죠. 이게 약간 좀 어떻게 보면 제가 성견 지명이 있었죠. 주문을 하실 때 최대한 구체적으로 해주시면 일을 하면서 하겠습니다. 그게 최대한 맞춰드리는데, 손님들께서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 입장에서는 솔직히 비싼 걸 잡을 수가 없어요. 제일 저렴한 걸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하다 보니까 보통 때는 제빵이나 부시리 같은 거 제가 회에다가 잘 안 파는데, 모둠 해소 이렇게 요구를 하시면 제가 저렴한 고기를 갖고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종종 생기긴 합니다. 근데 이제 지금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이제 농어를 드시고 싶었는데 회 구성에 이제 농어가 없으셔서 조금 실망을 하셨겠죠. 최대한 이렇게 메뉴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최대한 크게 맞춰드립니다. 그래도 뭐 다행스럽게 맛있게 드셨다고 하시니까 정말 다행입니다. 여러분들도 혹시라도 이 영상을 보시면 최대한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가격적인 측면도 최대한 이렇게 좀 궁금하신 부분을 이렇게 꼼꼼하게 확인하셔가지고 금액이 뭐 많고 적음 크고 자금에 따라서 제가 뭐 손님을 가려서 받는 것도 아니고 항상 손님들 원하시는 대로 해드립니다. 오늘 저녁에도 이제 세 분이서 모둠의 소를 주문하려고 하셨는데 제가 그건 안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저희가 원하는 1인당 객단가가 있기 때문에 세 명이 와가지고 2인용인 모둠의 소를 주문하시는 거는 그거는 주문이 안 됩니다만은 세 분이 오셔가지고 화로 회중 이상만 시키시면 어떤 걸 시키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좀 확인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게 됐네요. 마침 또 오늘 이런 상황이 또 돌발적으로 일어났네. 뭐 손님 여러분들께서 손님 돈 내고 드시는 건데 기본적인 그 정도는 다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저도 뭐 어차피 장사하는 입장이라서 상황이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저도 뭐 여러분들한테 솔직히 말씀을 드릴 거고요. 또 전화 온다. 예, 여보세요. 원하시는 날짜가 예. 민우 없습니다. 원하시는 날짜가 예. 죄송합니다. 오늘 점심은 저희가 예약이 끝났습니다. 예, 저녁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에서는 민우가 안 납니다. 민우가 없습니다.
농어도 오늘 다 나갔습니다. 미리 예약하신 분들 다 나갔네. 네. 감사합니다. 자, 요렇게, 안 되면 안 된다. 되면 된다. 저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빨리 해드리고 또 다음 손님 해드리고 바쁘다 오늘. 아, 농어가 확실히 크니까, 확실히 감흥이 좀 있네. 농어 좋네요. 농어 좋습니다. 아이, 뜯다. 쪼져나온다. 오랜만에. 오랜만에 장사를 하니까 전화가 너무 많이 온다. 네, 여보세요. 바다님입니다. 예, 미리 주문하시면 가능하고요. 아니, 점심시간에 제가 마감이 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점심시간에 저희가 받을 수 있는 손님은 다 받았습니다. 죄송해요. 예, 안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요렇게 농어 1kg 갖다 드리고.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다 했습니다. 뭐, 포장을 나중에 해 가신다고 하는데, 좀 계속 밀려있기 때문에 해 드릴 수가 없어. 우리 둘이서, 저희 아내하고 둘이서 하는 가게라서, 어느 정도의 우리가 쳐낼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양이 주문이 들어오면, 더 이상은 못 합니다. 물론, 조금 더 서두르면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다 보면 예기치 못한 일들이 발생을 하고 음식의 퀄리티도 떨어질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한계를 넘어서서는 못해요. 빨리 정리하고 또 다음 손님 거 준비하겠습니다. 자, 날씨가 또 바람이 더 거세지고 있네. 아 참. 날씨가 좀 좋아졌으면 좋겠지만 날씨가 좀 더 더워지고 있습니다. 뭐 오늘 뭐 저녁 때까지 계속 장사하는 거 보여드리면 영상이 너무 길어져서 안 될 것 같고 영상은 뭐 이 정도에서 끊도록 할게요. 뭐 예, 특별한 영상이 아니고 일상 뭐 보여드리는 영상이니까 이 정도에서 끊도록 하고 또 계속 뭐 저는 상황이 되는 대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뭐 제 영상을 꾸준하게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그렇죠. 할 수 있는 만큼만 한다. 할 수 있는 만큼만 합니다. 저는 못하는 거는 못하고 할 수 있는 건 하고. 자, 이렇게 또 계속 장사해 볼게요. 오늘 좀 바빠서 정신이 없네. 바람이 좀 부니까 그래서 좀 시원하지. 어? 국물도 바람이 부니까 좀 안 났나? 근데 바람이 이리 불면 고기는 없잖아. 고기도 안 날 것 같은데 큰일 났네. 또 주말 장사 또 틀렸다 또 틀렸다. 아이고 있는 것만 팔아야지. 자, 어느새 날씨가 어둑어둑해졌습니다. 여전히 바람은 계속 많이 불고 있네요. 날씨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은데 그렇게 좋지 않은데 이렇게 또 오늘 또 유승호 선장님께서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렇게 농어 몇 마리 또 낚아오셨네요. 먼저 있던 참도 마고 이렇게 어찌어찌 주말 장사가 될 것 같습니다. 상황이 어렵지만 저는 뭐 최대한 상황에 맞춰서 열심히 할 거고 많은 분들께서 걱정해 주시는데 뭐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예. 뭐 어떻게든 뭐 되겠죠. 안 그렇습니까? 좀 날씨가 좀 흐리긴 해도 이제 주말인데 여러분들 가정에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제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 가정 행복하게 잘 지내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코로나가 끝나는 그날까지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제 어두워졌으니까 또 펜션 불도 좀 켜고 마무리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고맙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